자, 이번에는 오면서 한번 쳐볼 건데 네. 보통 슬라이스는 치고 짧은 공 치고 다음에 뭐 하죠? 발리를 하잖아요. 네. 발리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치고 하나 둘 셋 하고 스프링 스텝까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자, 고! 오면서 하고 하나 둘 점프 더 스탠스 벌려야지. 뭐 하는 거야? 점프 하고 업! 뒤! 지금 또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올면 안 돼. 더 가야 돼.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대로. 아, 어려워. 다시 움직이고. 네. 고. 둘, 셋. 들어가면 그냥 가. 그렇지. 오케이. 공을 치려는 개념보다 공이랑 같이 간다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쭉 들어가는 네. 느낌으로. 셋. 업. 업. 빨리 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갈게요. 빨리. 자. 다시. 고. 셋. 들어가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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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들어가면서 가. 걸어. 눌러. 오케이.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요. 어깨로. 그렇지. 오케이. 들지 마세요. 네. 어깨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흰색 벨트 있죠? 네. 흰색 벨트에 어깨 맞춰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봐요. 자, 준비. 고. 둘. 어깨 맞춰서 그대로 가. 그렇지. 어깨 맞춰서 그대로 가. 그렇지. 어, 굿샷. 지금 너무 잘 쳤잖아. 셋. 둘. 자, 어깨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그렇지. 오케이. 둘. 셋.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업! 오케이. 셋. 어깨 집어넣고 걸어가. 걸어가. 그렇지. 오케이. 약간 어프로치 슬라이스죠, 이거는? 어프로치 슬라이스도 되는데 네. 베이스라인에서 칠 때도 이런 느낌이 없으면 슬라이스는 깔려서 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치는 걸 연습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슬라이스는 보통 물론 랠리할 때도 치긴 하지만 보통은 네. 이제 뭐 뭔가 짧은 공이나 깔려온 공이나 아니면 리턴할 때 공이 높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더 많거든 슬라이스는. 자, 이번엔 들어오면서 어프로치 샷을 한번 쳐볼 건데요. 아까처럼 네. 세워놓고 들어오고 그냥 걸어서 들어오시면 돼요. 걸어서. 자, 앞에 전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어프로치 쳤을 때 어디다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위가 만약 여기 있어. 쪽. 그렇죠. 그러면 몸 방향이 어떻게 되면서 들어와야 되죠? 몸이 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회원님은 거기서 뛰어 들어올 거야. 네. 자, 뛰어 들어와 볼까요? 따다다 와. 서. 치고. 좀. 그렇지. 해볼게요. 네. 나한테 치지 마요. 네. 자, 들어오면서. 자, 지금도 멈춰버리잖아. 샷 하고 그냥 걸어 들어오셔야 돼. 둘. 샷 하고. 둘. 더 들어와야지. 오케이. 어디까지. 최대한 내 공간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치고 이만큼 공간이 있으면 잘 친 사람들은 너무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확 더 좁아져서 와야 돼요. 네. 둘, 셋, 들어오면서 샷 하고 그렇지. 어깨 들리지 않게 네. 그냥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 각도가 똑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서 들려서 오지 마시고 나는 끝까지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끝까지 똑같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무릎과 어깨가 들리지 않게. 그게 오케이. 제일 중요해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오케이. 지금 잘 들어갔다. 오케이. 맞는 게 계속 풀어버리면 안 돼, 슬라이스.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내가 유지하라 그랬잖아. 풀지 않기 위해서 와서 발리를 줘볼 테니까 쇼트 한번 넣어봐요. 오케이. 고. 자, 그대로. 둘. 따다 나왔어. 둘. 오케이. 잘했어요. 다시. 와, 다음 볼 있으니까 안 풀잖아요. 어깨 눌리고. 둘. 그렇지. 빵. 오케이. 잘했어. 앞에. 오케이. 둘. 나이스. 잘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네. 제가 어떻게 해서 못 쳤는지 알 것 같아. 여태까지. 페더러 영상을 너무 잘못 봤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